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아, 오랜만에 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만에 온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이 예전에 제가 수원 갔었을 때 추천해줬던 중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갈 곳은 금화로입니다. 금화로는 이 수원 쪽에서 여기 그 근처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곳이고요. 생긴 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이전으로 예측이 되고요. 여기는 탕수육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탕수육은 대체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이고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가마솥 탕수육입니다. 가마솥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돼지고기 튀김 요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가마솥 탕수육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제 깐풍육 같은 것도 뭐 소스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다른 거 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짬뽕 유명하다는 얘기 있고 그 요즘에는 짬뽕보다는 짜장이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 탕수육을 먼저 시키고요.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평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서 주말도 되면 가능하면 그걸 먹고요. 안 되면은 이제 탕수육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짜장 짬뽕 뭐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 오랜만에 기본으로 먹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금화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은 단무지, 양파, 짜차입니다. 먹다 모자라면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 금화로의 인기 메뉴 가마솥 탕수육입니다. 사이즈는 대중소 없이 한 사이즈만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먹 상태로 나옵니다. 조리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가마솥을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마솥 탕수육이고요. 탕수육 튀김은 두껍고 둥글게 튀겨져 있더라고요. 튀김 식감이 크리스피하진 않았지만 소보루 겉면처럼 나름 부드러운 식감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탕수육의 고기였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가득했던 고기였고요. 너무 부드럽고 먹기 좋아서 깜짝 놀랐네요. 메뉴판에는 특별한 부위 설명 없이 최상급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고만 써있고 다른 설명은 없더라고요. 식감으로만 느꼈을 때는 안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고기의 비율과 식감을 전달해줘서 먹을 때마다 만족감이 상당히 컸어요. 고기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스는 간장 베이스의 새콤보다는 달콤 쪽이었는데 은은한 맛이어서 부담없이 먹기 좋았고요. 소스만 떠먹어도 부담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보루 겉면 같은 튀김 식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튀김다운 식감으로 바뀌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맛있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탕수육을 많이 먹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똑같은 돼지고기 튀김으로 다른 조리 방식인 깐풍육도 있는데 탕수육 시키느라 못 먹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금화로 근처가 아파트 단지여서 근처에 사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만에 제대로 느낀 괜찮은 탕수육이었습니다. 새우 쟁반짜장입니다. 2인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짜장면 종류는 짜장면하고 쟁반짜장 두 종류밖에 없어서 쟁반짜장 오랜만에 먹어보자 하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약간 간짜장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새우 쟁반짜장이긴 하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새우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약간 그냥 쟁반짜장 느낌? 안쪽에 새우가 있긴 했지만 전체 양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새우가 부각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쟁반짜장 맛 자체는 보통이었어요. 간짜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짜장면 느낌? 먼저 나온 탕수육과 짬뽕이 있어서 그거 먼저 먹느라고 상대적으로 쟁반짜장을 늦게 먹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스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쟁반짜장 치고 소스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꾸덕꾸덕해지더라고요. 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면끼리 좀 뭉치는 느낌이었고요. 먹을 때 무게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김선생도 저도 처음에 조금 먹다가 더 맛있었던 탕수육과 짬뽕을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은 일반 짜장면과 쟁반 짜장면 두 종류인데 쟁반에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기대할 만한 쟁반 짜장 맛은 아니었고 짜장의 농도가 낮은 간짜장 2인분 느낌이 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사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고요. 주문한 식사를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고 면 위주로 다 먹고 나왔습니다. 쟁반 짜장 먹어보고 맛있으면 꽃빵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꽃빵은 주문하지 않았어요. 기름진 맛은 덜해서 좋았던 쟁반 짜장이었습니다. 금하루에 오래된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짬뽕입니다. 짬뽕도 짜장면처럼 하나만 있고요. 관련 메뉴로는 짬뽕 밥과 계절 한정으로 나오는 굴짬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편이고요. 야채를 중심으로 오징어, 새우 등이 들어간 붉은 짬뽕입니다. 김선생과 먹기 위해서 반으로 나눴어요. 뭔가 좀 많이 뺏긴 느낌이 들긴 하네요. 뽕닥구만 밑장 뺏기냐? 김선생이 아까 나눌 땐 적당하다 싶었는데 막상 남은 거 받으니까 김선생 가져간 게 더 실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면부터 먹어봤는데 와,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면발은 면발 대로 탱탱한 식감을 주고 입안에서 튕기는 게 너무 좋은데요. 국물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국물이 진하거나 시원한 맛은 아닌데 부드럽고 살짝 매운 느낌이 올라오고 단맛도 올라오는 게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떠먹고 있었습니다. 이야, 짬뽕 맛있는데요. 삼선 짬뽕, 고추 짬뽕, 차돌 짬뽕 같은 그 짬뽕 버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로 충분히 발걸음을 돌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먹게 만드는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 야채를 잘 우려내서 나오는 단맛과 부드러움, 아 좋네요. 금하루 짬뽕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씀하시던데 예전에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홍합도 들어가고 그랬다던데 지금 먹어도 충분히 중독성 강한 짬뽕입니다. 이런 맛인 줄 알았다면 짬뽕 하나씩 시켜 먹을 걸 그랬나봐요. 쟁반짜장처럼 2인분으로 나오던 해물 황제 짬뽕이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 그 메뉴는 사라졌고요. 짬뽕을 득으로 주문하든지 곱빼기로 주문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방문했던 수원 망포역 근처 금화루는 비록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중식당이긴 하지만 수원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괜찮은 중식당이었습니다. 우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고요. 점심을 훨씬 지난 시간에 늦게 방문하는데도 홀은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화교 중식당인 줄 알고 갔지만 음식에서도 화교 느낌은 덜했고 영수 중에서도 지극히 한국적인 대표자 이름이라서 화교분이 하시는 중식당 같진 않았고요. 식당 카운터 앞쪽에 있는 장식장 쪽에서 다양한 자격증과 상장이 많아서 신뢰가 가는 식당이었습니다. 튀김 요리 말고 고추 잡채 등의 볶음 요리도 좀 먹어보고 싶었지만 배불러서 다음에 짬뽕 다시 먹으면서 도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선생과 저 모두 짬뽕을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짬뽕 1등, 탕수육 2등, 쟁반짜장 3등 순으로 오늘 먹은 메뉴의 랭킹은 둘 다 일치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메뉴의 가격 상승이고요.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식전에 나오는 유자 소스 샐러드와 식후에 나오는 매실차가 현재는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샐러드는 참을 수 있지만 매실차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주말에 가서 주말 메뉴판을 받은 건지 몰라도 평일 점심에 나온다는 코스나 디너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뉴판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금하루에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는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중식당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